9월 12일 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550장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지혜의 왕이 다스리는 곳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세상 왕이 다스리는 나라와는 다릅니다. 풍요와 안식, 자발적 섬김에서 나오는 참된 기쁨, 그리고 융성한 문화 등입니다. 모든 백성의 풍요입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이 풍요와 안정을 누리며 즐거워합니다. 영토도 넓어지고 부강해져서 타국의 조공을 받았고 왕궁은 부요로 가득했습니다. 세상의 부는 지배층에만 집중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모든 백성이 함께 풍요와 안식을 누립니다. 생명이 충만한 복의 나라이기 때문이지요. 백성들은 자원하며 기뻐했습니다. 지방 관장들은 자기가 맡은 달이 오면 솔로몬 왕과 그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착취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따라 자원함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강제력과 폭력으로 강탈을 일삼지만 하나님 나라는 자원하는 기쁨으로 백성을 섬깁니다. 우리 상남의 모든 식구들도 자원함으로써 오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급 문화의 융성인데요. 솔로몬은 지혜로 잠언과 노래를 짓고 자연에 대한 출중한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관념적인데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지혜도 포함합니다. 지적 지혜와 몸의 지혜 모두를 차별 없이 소중히 여기고 더 나아가 그 지혜를 더 높은 가치와 동기로 사용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세상은 부의 편중, 획일성, 폭력과 힘, 비인간화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공평과 정의, 그리고 인애와 사랑을 기초로 세워집니다. 모두가 결핍과 허덕임에서 벗어나 풍요와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겠습니까? 우리들이 만들어가야 할 나라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무도 소외됨 없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풍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상남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